비슷한 일을 겪은 환자는 또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김 원장에게 치료를 받았다는 환자 B씨. 상담 내용이 여느 때와 달라진 건 2017년 무렵부터였습니다. 제 진료하는 거와 치료하는 거와 관계없는 본인의 사적인 얘기 같은 거를 조금씩 지속적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면 여자친구를 폭행을 해서 지금 뭔가 전과가 생기게 생겼다. 자기 와이프하고 지금 합의이혼 서류를 썼다. 정신과 의사가 상담할 때 자신의 개인사를 환자에게 이야기하는 건 금기된 사항입니다. 정상적인 치료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사적인 이야기까지 저한테 다 오픈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를 좀 인간적으로 많이 좀 친해졌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나를 좀 특별한 환자로 여기시는 게 아닐까. 환자가 자신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전이라 부릅니다. 예전에 보통 부모님이겠죠. 나의 아주 중요한 어떤 사람한테 느꼈던 감정을 사실은 전혀 그 사람과 상관없는 다른 상대방, 주로 이제 심리치료자나 정신과 의사한테 느끼게 되는 감정을 보통 전이라고 하는데요. 환자는 전이 된 감정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부모님처럼 느끼거나 연인처럼 성적인 대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전이 감정을 악용한다는 것. 성적 친밀성과 관련된 문제, 연애 감정과 관련된 문제들은 너무 사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학회 윤리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조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B씨 역시 김 원장에게 연인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김 원장에게 그런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B씨에게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겁니다. 환자와 정신과 의사로서 진료와 상담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5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진료부로 가면 자기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날은 그냥 진료실 안에서 호텔 예약 사이트를 막 열어가지고 마음대로 호텔 예약을 하고 저한테 거기 이제 가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지시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기다리고. 정신과 의사가 정신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이러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또 그러한 그루밍 과정을 거쳐서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이걸 과연 그러면은 법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해 줘야 되느냐? 우리 사회적으로 이걸 용납해야 되느냐? 미성년자인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아동 청소년 또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은 대표적인 그루밍 성범죄입니다.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길들인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를 성범죄로 보는 것입니다. 심리가 불안한 환자와 정신과 의사 사이의 성관계 역시 그루밍 성범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와의 경계를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거나 혹은 연인과 같은 그런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게 한 가지 커다란 그 경계 위반의 종류이고 또 하나는 금전과 관련된 이 두 가지는 결코 하면 안 된다라고 이 수련 기간 중에 교육받는 내용이에요. 저는 단언코 얘기하겠는데 외로워서 하는 연애는 그거는 연애가 아니고 저는 갈취라고 봐요. 말 그대로 환자와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의사 윤리 지침을 김 원장은 어겼습니다. 김 원장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뒤 B씨는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선생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제가 너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치료받았고 믿었던 사람인데 그 충격 때문에 이제 제가 자살 시도하고 이제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었고요. 원래 있었던 공황장애에서 우울, 강박, 이제 불안 이런 게 더 심해졌어요. 거기다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와가지고 지금 뭐 앞에 있는 사람조차 못 믿겠고. 전 직원들의 증언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환자를 두고 수위 높은 발언을 자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뭐 땡땡님 옷을 좀 뭐 야하게 입고 왔다, 뭐 X인다, 뭐 이런 식으로. 환자 얼굴은 기억을 못해도 차트를 보면 아, 이 사람이 가슴 큰 여자, 외국인 사귀는 여자. 자기 자신의 성욕을 풀 데가 없어놓으니까 찾다가 보니까 환자분들 중에 전이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중에 예. 몇 분이 계시는데 나중에 디탈이 없을 만한 사람만 골라서 그렇게 전이 감정을 역이용한 거예요. B 씨는 김 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B 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김 원장의 협박이었습니다. 오히려 김현철 씨가 저를 협박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모욕한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다. 제 실명하고 뭐 제 신상에 관해서 다 공개를 하겠다고. 결국 B 씨는 2018년 4월 김 원장을 성폭력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자신이 보호하는 그 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을 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피감독자 간음죄입니다. 심적인 통제를 해서 이분으로 할끔 정신적으로 완전히 예속시키게 만들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적 착취를 했다. 우리는 정신과의사 김 원장에게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김 원장은 흔쾌히 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떠들었거든. 왜 하필 김현철만 괴롭히는가. 개인적인 송사 같으면 당연히 제가 잘못하면 제 성격상 네. 바로 시인하고 하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기로 한 당일 그는 뜻밖의 문자를 보냈습니다.